애국가 사연까지 들은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환 상대방송 대표가 또 오른편 목소리로 잘 신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박수 한 번 주세요. 애국가를 사연까지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주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5개 티가 있었대요. 그전에는 좌파정권 하에 대통령 취임식 때도 애국가를 4년까지 불렀는데 그날 왜 1절밖에 안 불렀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애국가는 이게 1절만 부르면 이게 관심불수입니다. 이 애국가는 이게 가사가 1절, 2절, 3절, 4절이 다 기승전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제일 마지막 4절에서 그동안에 3절의 의미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말로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꼭 줄에서 부르려면 1절하고 4절을 불러야 돼요. 애국가는 우리 아리테 선생이 세계적 작곡가이신 아리테 선생, 그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문화생인 이분이 작곡한 게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곡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좋고 또 여기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 남산, 소나무, 가을, 하늘, 뭐 구름, 바람, 서리, 밝은 달, 무궁화, 상천리, 강산 이렇게 자연에 대한 가사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13번. 그러니까 애국가죠. 국토사랑이죠. 국토사랑. 결의사랑도 있지만 국토사랑도 있거든요. 국토, 우리 이 대한민국이 딛고 있는 이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이 한반도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조건을 갖춘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가는 반드시 사절을 불러야 되고 사절 부르려면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이 곡이 고음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월드컵 할 때 보면 꼭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 애국가가 항상 연주가 되고 그 밑에 이제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다른 나라 이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애국가는 매우 평화로워요. 여기 전쟁 뭐 무찌르자 뭐 용감성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이 애국가 국가 가사를 보면은 주로 무찌르자 이기자 투쟁하자 이런 게 주조입니다. 주조예요. 어떤 데는 아주 뭐 찌르자 피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살벌합니다. 특히 그 라 마르세이에즈라는 프랑스의 국가는 그 국가 자체가 혁명가이기 때문에 아주 살벌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너무 살벌하자 해가지고 무슨 가사 바꾸자는 운동도 아닙니다. 원래 애국가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애국가도 굉장히 투쟁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고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르기 힘든 노래인데 미국에서 뭐 모든 행사, 특히 야구, 축구 이런 걸 때 보면 항상 애국가를 부르는 행사가 제일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뭐 소방서도 나오고 어린애도 나오고 유명한 가수도 나와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가장 잘 부른 애국가는 잘 부른 미국 국가는 누가 부른 거냐 하면은 아메리칸 풋볼 슈퍼볼이라고 그러죠. 그때 장진에 죽었죠.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그 성조기는 영원하라. 그게 가장 유명한 잘 부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은 거의 전부 다가 이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가수가 부른 게 제일 잘 부른다 해가지고 랭킹 10등까지 딱 이렇게 등수 매겨 놓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유명한 가수들이 이 애국가를 좀 편곡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부르는 그런 대회 같은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앞으로 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그걸 통해서 이 가사도 제대로 알고 또 애국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4절 부르면 1절 부르는 것보다 좀 힘들지만 그 힘든 투자를 하면 그것도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애국가 4절까지 부르
기록 이렇게 했고, 다른 애국 운동단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